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네. 아기는? 없어요. 아기가 안 보여서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럼 제 팔자에 아기가 없는 건가요? 아기? 응? 네. 있어. 아... 있는데 별점 맞아서 아기가 없어. 별점 맞았다는 게 뭐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26개월, 7개월? 26개월? 7개월. 네네. 17년 12월 9일 날 했으니까 네, 얼마 안 됐어요. 2년 조금 남은 거예요. 애기 때문에 오셨어? 애기요? 애기는 있나요? 근데 제 팔자예요? 있기는 해. 있기는 해요? 귀해. 엄청 귀해요? 귀하다는 말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근데 네. 조상에서 막았거든. 조상에 별전이 있어. 칠성에 별전이 있어. 그럼 조상이라면 제 조상을 얘기하는 거냐? 남편 조상? 양 조상. 이 조씨 집안의 조상이 귀해요, 자손이. 아,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칠성에 별전이 있기 때문에 별전이 있으면 이 애기를 안 주거든. 아, 네. 본인은 애기 때문에 고민하잖아. 고민하는데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신랑이랑 잘 살 생각이에요. 잘 살아주려나? 친구 그냥 신랑은 뭐 성격도 괜찮고 그냥 괜찮아서 뭐 한결같았어요. 괜찮아. 고지식해서 그렇지. 네. 신랑이 좀 고지식해서 괜찮거든요. 근데 금전 걱정은 안 하고 살아 본인네는. 그래요? 요새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금전 걱정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 본인네가 좀 내년 지나야 금전 걱정 안 하고 살아요. 내년 지나야죠. 근데 벌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신랑 직업이 뭐예요? 군? 기아 다녀요. 기아? 네. 자동차? 네, 맞아요. 자동차 회사요. 기술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 이 사람 이분이. 네, 아... 네? 네? 좀 기다려보세요. 또 좀 올해부터 네. 본인이 이제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좀 힘든데 올해부터 시작이야. 올해부터 네. 내가 이제 운이 타고 네. 운이 맞닿고 본인네는 힘들면 같이 힘들어지고 또 좋으려면 같이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아빠가 또 머리도 좋아. 아빠라고 하시면 저희 아버지 말씀하시는 본인 거. 신랑. 신랑 본인이 네. 머리가 좋아. 기술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단 이제 자손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도 신랑도 본인은 신랑도 자손에서 은근히 기다려. 말로는 안 그런다 해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정에 벌전이 있어서 얘기가 안 들어서는 거고 이제 올해부터는 괜찮아요. 올해부터는 이제 언니도 그렇고 이제 여기 대주도 그렇고 좋아져요. 올해 좋은 일이 있는데 대주? 좋은 일이요? 응. 어떤 좋은 회사에서 일? 좋은 일 있어? 신랑이 아닌 저요? 본인도 그렇고. 아, 저 사실은 나이가 45고 응. 직장을 가지려고 해요. 하는데 이 나이에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솔직히 공무원을 하고 싶어요. 우체국 공무원이요. 그 앞에 사는 게리지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그게 격년인 대로 있어요.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시험을 보면 공무원 될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하고 올해 시험을 보면 안 돼? 자체가 없어요. 공부. 자체가 네, 없어. 내년에 자체가 있는 거야? 네, 네, 아니네요. 올해도 되고 이제 내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올해는 본인이 내 이제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운도 따라줘야 돼요, 본인이. 네. 근데 그 공무원을 할 수는 있어요, 본인이. 실력은 되니까. 머리가 나빠요, 솔직히. 근데 운이 따라주거든요. 아. 머리는 나빠도 운이 따라주면 또 되거든, 때로는. 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시작이래요. 그렇죠? 네. 올해부터 운은 좋아요. 아, 운이 좋으니까 하셔도 돼. 네. 좋은 일 있어요. 올해요? 올해 좋은 일이 없는데. 근데 네. 본인이 네. 이거를 공무원 본인이 돈 버는 것보다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애가 먼저인데. 애가요? 네.
그냥 저는 주시면 갖고 안 주시면 안 갖고. 예욕심이 없으시나? 그냥 뭐 그게 간절하지도 않고 뭐 신랑도. 아닌데 신랑은 속으로 간절한데. 그래요. 어 본인의 지 언니의 지 지금 내색을 안 하는 것 뿐이야. 내색을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아기 욕심 없고 그냥 직장 다니고 싶은 거니까 안정적인 직장 이 나이에 그냥 대충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공부해서 내년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간절해요 솔직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저기가 직장이 먼저가 아니야 애가 먼저지. 분연히 애 낳아야 돼. 만약에 안 나면요. 어? 만약에 안 나면. 외롭지. 그게 외로운 게 말년이 외롭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저의 궁금한 게 이게 중년복 말년복 있잖아요. 그 말년복 그런 건 무슨 어떤 걸 따지는 거예요? 말년에 네. 금전 걱정 안 하고 자손도 잘 풀리는 그게 말년복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거기서 하나라도 없으면요?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지. 외로운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말년에 이제 돈복만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럼 저희는요 혹시 말년복은 있어요? 저 부부 사이에요? 네 말년복은 있어요. 그럼 저하고 남편 중에서 누가 그 재물복이 있나요? 언니가 더 있죠. 언니가 더 있죠. 근데 둘 다 삐까삐까해. 아 비슷해요? 응. 3월생이고 2월생이잖아. 삐까삐까해. 네. 재물복은. 근데 좀 자식이 네. 자식 때문에 문제지. 결혼도 늦게 했구만. 네, 늦게 했어요. 원래 할 생각이 없고 또 아픈 아버지 모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혼식이 또 많이 늦어지고 했어요. 결혼도 늦게 했구만. 결혼도 늦게 해서 이렇게 저거를 하구만. 근데 왜 왜 놓친 거 없어요? 놓친 거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근데 자꾸 애기가 놓친 게 하나 있다 그래? 아, 전혀요. 전혀 없어요? 네네. 대주주로 있나? 애기가 먼저야. 직장이 먼저가 아니고. 본인네는. 근데 저는 직장을 갖고 싶어요. 직장을 갖고 싶어? 네. 안정적인 직장. 그냥 그거는 돼요. 돼요. 그거는 되니까 네. 그거는 하셔도 돼요. 그럼 내년에 공무원 운운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운운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거야. 운은 있어요. 운은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투자 쪽으로 신뢰가 전혀 투자 쪽으로 마세요. 하면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네. 투자 쪽으로 하면 본인은 재미 못 봐요. 아무리 내가 운이 있어도 네. 투자 쪽으로 하면 재미 못 봐요. 본인은 꽁돈이 없어요. 아, 그것도 사주에도 꽁돈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만 해도 뭐로 샀어. 그리고 이게 부풀어. 그게 꽁돈이거든요. 그치요, 맞아요. 근데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노력해서 벌어야 돼. 그러면 뭐 재산, 부동산을 뭐 땅을 사거나 이런 거는? 건물을 사셔야지. 건물을요? 본인은 건물 사야지. 건물요? 잘하면 또 땅도 소납, 땅도 근데 땅은 묶이잖아. 그치요. 건물을 사면 월세라도 받잖아. 네. 그러면 괜찮지. 근데 땅은 말리고 싶어. 건물은 괜찮아. 아 건물이요. 네 사주에 참 이게 보면 뭐 행재수 막 이런 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본인은 행재수 없어요. 신랑도요? 네. 저는 모르겠어. 사주 풀이는 아니에요. 네네. 그냥 영적으로 보는 네네. 건데 꽁돈이 없어. 신랑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냥 내가 바쁘게 움직여야지 수독이 들어와. 돈이 들어와. 아, 그냥 근데 건물 사는 거는 괜찮아. 건물 사는 거는 건물 본인 내가 건물을 사잖아 사는 쪽쪽마다 대박이 날 거야.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뭐 언제 사야 되고 그런 건 있는 건가요? 올 내년 문서 들어온 해예요. 문서 들어온. 올해 문서 들어온 해예요. 맘만 먹으면 사도 돼요. 근데 돈은 없는데. 그럼 빚을 져서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건가요? 너무 무리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이 문서 들어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아,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잡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걱정인 게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준가요? 본인이요? 네. 아니에요? 네. 그런가? 그냥 궁금해서요. 큰아들이요? 네. 엄마 아버지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깨달은 분이랑 같이 안 살라고 할 텐데. 아니요. 의외로 살고 싶어 하시던데요. 근데 이제 층을 달리해서 살고는 싶어 하시던데요. 그럼 층을 달리하는 것도 따로 사는 건가요? 그쵸.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지. 그냥 가깝게 살라고 하는 거지. 어머니랑 아버님도 성격이 엄청 급하시고 어머니도 너무 급하시고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인데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가 조금 급할 거예요. 네. 유별날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절대 같이 살면 힘들어. 따로 사셔야 돼. 그냥 왕래를 하시는 거는 괜찮아. 네. 근데 간집에 같이는 못 살아. 예. 근데 1, 2층은 또 틀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괜찮죠. 예.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지금도 스트레스예요, 솔직히요. 원래 당연히 연세 드시면 모시고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분의 성격을 맞출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직업했을 때는 같이 살 적이는 아니야. 한 분이 돌아가시면 네네. 그때는 모를까? 저가지는 않을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근데 신랑도 그렇게 같이 살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 신랑은요, 당연히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던데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저가니까 걱정하지 마셔. 근데 그 부부 중에서 이게 기센 사람이 있나요? 제가 좀 기가 세나요? 본인이 삼일생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쵸. 기세서 나쁜 게 있나요? 남편을 가로막거나 일을. 2월생이고 3월생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본인네는 가로막는 거는 없어요. 하여튼 저는 그냥 말년만 뭐 좀 잘 되면. 말년에는 노예, 본인네는 좋아.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태몽도요. 혹시 이게 인생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네. 그걸로 해서 이렇게 인생이 사라진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태몽이요? 네네. 태몽은 쉽게 얘기하면 애기 태몽인데? 태몽 애기 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저 신랑하고 그냥 부모님이 꺼주신 태몽. 네. 가끔씩 태몽대로 살아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좀 내 인생의 반은 좌우지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문서를 잡는다면 올해 내년을 말고 또 잡는 또 내후년. 내후년이요? 본인이 7시에 잡을 거예요. 또 올해 못 잡으면 7에 47이요? 예. 7성수 47성수가 들어오거든. 예, 아파트 말고 그냥 건물이요? 예. 건물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잡을까? 그때는 뭐랄까 돈이 어떻게 돼서 잡아요. 일곱 성수거든. 그때는 천 없어도 아마 잡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뭐 산다 하면 조금은 도와주려고 하시는 건 있어요. 또 아들이니까. 그때 보시면 알지. 네. 근데 그 7시는 건 저녁 7시 말씀하시나요? 마흔일곱에? 예, 일곱에 잡는다는 거예요. 문서를.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예. 그때는 큰 문서 잡으실 텐데. 47이에요? 예. 올해 문서를 못 잡으면 그때 47에 잡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코인에 투자한 게 있는데 혹시 그게 잘 되려나요? 코인이라면 이렇게 웅진 같은 거 뭐 그런 코인이요? 아니요. 스위스 건데요. 네. 네. 그 외국 브랜드인데. 네, 외국 빨리 빼세요. 그렇게 재미없어. 빨리 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얼마나 투자했는데? 남편, 저는 한 600 얼마, 남편은 1000 얼마. 빨리 빼세요. 예전에 또 다른데 투자했는데, 신랑 퇴직금까지 미리 빼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좀 안 풀려가지고. 빨리 투자 다 빼세요. 본인네는, 신랑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투자를 하면 손해봐. 아,
그러면 이 사업체 뭐 주차장을 운영한다거나 신랑은 솔직히 땅을 사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싶은 거에 정녕 퇴직해서요.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건 상관없어. 차라리 그게 낫죠, 오히려. 근데 외국 브랜드에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손해 봅니다. 빨리 빼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셔. 빨리 빼세요. 오늘 바로 가면 빨리빨리 해서 내일이라도 얼른 해서 뺄 수 있으면 빨리빨리 다 빼세요. 그럼 언제든지 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빼시라고. 신랑 거랑 본인 거랑 빨리 빼시라고. 뺏어서 차라리 그거 갖고 땅을 사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시라고. 응? 빨리 빼세요. 용돈 없어 본인. 먼저 것도 돈 이렇게 깨졌으면서 또 그래? 그러게요. 어? 왜 그래? 주변 사람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야. 본인에는 꽁돈 없어. 빨리 빼셔. 그거 반토막 나기 전에 아예 못 찾을까봐 얼른 걱정되니까 빨리 빼셔. 진짜? 네. 명심하셔. 빨리 빼셔. 내 말 듣고. 네. 차라리 그거 갖고 아파트 뭐 개혁을 하든지 건물 사든지 더 보태서. 그냥 현찰로 그냥 내 통장에 현찰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빵이야. 절대 어디다 투자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에는 투자하면 완전 깡이야. 아, 혹여라도요, 만약에 신랑하고 저 사이에 자식이 없으면 이방도 괜찮나요? 나중에 이방을 하려면 큰 문제가 삼을 거예요. 아, 저 신랑하고 저 사이에요? 예. 그럼 아예 이방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애를 가질 생각을 하세요. 혹여라도 만약에 애가 안 생길 경우에는. 안 생길 거는 칠성이라도 받으세요. 받아서 애를 가지셔. 빨리빨리 가지셔. 본인네는 올해, 네. 올해 아마 칠성 별점 풀고 칠성 내 받으시면 애 가지실 거예요. 아, 그럼 올해 없으면 없나요? 없어요. 신랑하고 저하고 건강 문제는 어떤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둘 다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거는 이제 네. 본인네들이 이제 일적으로 명도 수도 있고, 원래 이제 간 쪽으로만 여기 내장 쪽으로만 건강 괜찮으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올해 좀 괜찮아 내년에 몸으로 칩니다. 내년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본인이 좀 많이 적응을 하셔야 돼. 어쩔 때는 본인도 가다 맥힐 때가 있어요. 본인 내가 그건 조상에서 맥힌 거고 조상에 별전 있어 조상 맥힌 거고 그거는 결국 또 애기 별전도 있는 거고 누가 개고기를 드셔. 시아버지가 드세요. 시아버지하고 저희 친정아버지요. 그죠? 네. 칠성에 별전이 있어서 그래요. 신랑은 안 드세요? 안 좋아해요. 아예 입도 안 돼요. 싫어해요. 드시 마시라 그러죠. 그게 개고기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 별전이 있어서 얘기를 안 들었어요. 조상이 그 별전이 있어. 근데 한 번쯤 풀으셔야 될 거예요. 조상 그 별전. 결정을 풀어야 된다는 건 뭐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는 건가요? 조상을 이제 대우를 해주고서 조상 벌전 그걸 풀셔야 돼. 그래야 삼신이 들어서. 신랑은 저기 종 불교고 저는 천주교예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거의 성당을 안 다니는데 열심히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다녀야 되는지 종교가 틀려도 괜찮은지 해서요. 본인네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십자가 보였구나. 왜 그러냐면 이씨 집안에는 네. 이렇게 빌든 집안이에요. 어때 할머니가 빌든 집안이기 때문에 네. 엄마는 교회 댕기잖아요. 되는 일 없을 텐데. 여태까지 되는 일 있어? 엄마가 교회라고 하면 저 아니 본인. 본인이 이제 천주교라고 했잖아. 그죠? 네. 되는 일이냐고. 아니 근데 제가 요즘에는 거의 나가지 결혼하고 잘 안 다니고 본인은 이런 쪽으로 많이 매달리셔야 돼. 어디? 그래야지 얘기를 가져. 어디요? 교회? 본인은 이렇게 빌든 집안이라고 그때 할머니가. 아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상님들을 많이 빌으셔야 조상님의 집 많이 빌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얘기를 가져. 그렇지 않으면 못 갔구나. 그 얘기가 올해 아기가 삼신을 받으면 그 얘기 복덩어리 거예요. 재물을 갖고 그 얘기가 나면 네. 그 얘기가 엄마 앞에서 잘 풀려고 돈이 막 들어오지. 그 복덩어리 얘기가 그런 것도 있어요. 실상에. 네. 얘기를 하셔야 돼. 본인.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죠? 직장보다도 네.
직장은 직장은 또 되지만 얘기를 가지셔야 돼. 많이 빌으셔. 언니네도 조상 장난 아니야. 저희 친척들도 그럼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친정엄마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어요? 네. 암도 없어? 아버지. 아버지, 뭐 아버지는 모르지. 아버지도 귀에 다니세요? 한동안 잘 다니셨다가 안 다니세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남동생도 아예 이제 성당이라고 하면 이제 아주 그냥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다니는 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저기네? 작년에? 아니에요. 그럼 언니가 또 있어요? 네. 언니는 그 또 성당이 다니셔? 열심히 다녀요. 조상님들한테 많이 빌으셔. 네. 그래야지 본인 얘기 같지. 결국 본인이 고모의 혐오를 봐도 풀리지. 얘기를 가져야만 풀리는 걸 또요? 안 가지면 또 안 풀리나요? 벌전, 조상 벌전을 잡고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 좀 풀려. 열심히 저길 해보셔. 열심히 기도하면 내년에 공무원은 붙게끔 될 테니까. 네. 알았죠? 네네. 저기 뭐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윤공님. 네. 조심히 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